스피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대가의 오서진 이사, ISIC 이슬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오서진 이사의 종목입니다. 비스토스를 시작으로 CU 메디칼, 일양약품, 클래시스, JYP 엔터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이슬희 전문가의 종목은 오리온, SAMG 엔터, 큐브 엔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키다리 스튜디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총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비스토스, 조금 낯선 기업이기도 한데요. 네,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 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예상대로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뭐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국내 코로나 테마주 안에서도 또 일부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관련된 종목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제 첫 종목은 바로 비스토스입니다. 자, 비스토스는 생체 신호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매출 중 90%가 수출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수출 장비 중 환자 감시 장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사를 통해서 현재 중국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는 중증 확진자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기기에 대해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증 환자는 온라인 진료가 불가능하고 또 입원 시 1인당 한 대를 또 필요로 한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또한 비스토스는 이제 올해 하반기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좀 낯설다라고 좀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시기상 코로나와 관련해서 오른 것이 뭐 거의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현재 시가총액 자체도 그리 또 높진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차트상으로도 상장을 한 이후에 한 차례 크게 눌리기도 했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수렴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 이후에 지금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조금씩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스토스, 이제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더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다. 코로나19 관련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 오리온인데요. 어제부터 또 시장의 주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은 사실 몇 달 좀 더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굉장히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잘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또 4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전에 좀 주목을 못해보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부진 원인이 사실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때문에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중국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금 안 좋은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중국에서의 계속 고공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러시아에서도 아직도 초코파이가 굉장히 좀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또 방역 규제 완화까지 된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기저효과까지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러시아 역시도 지금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초코파이 판매량이 계속 매달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앞으로 실적 개선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면서 이 음식료 업종의 대변수가 계속해서 좀 악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식음료품 기업 중에서 오리온만큼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리온이 굉장히 좀 이런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걸로 좀 유명한데 뭐 원재료 값이 급등을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낮은 원재료를 대체를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확장에 좀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서진 이사님의 종목인데 지금 두 분 전체적으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많이 오늘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CU 메디칼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자, 두 번째로 CU 메디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번 주 이제 국내에서 좀 강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산소호흡기 관련 주들이 전일 중국의 산소호흡기 부족 소식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관련 중인 메가 ECS가 전일 상한가에 들어갔고 이제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CU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메가 ECS와 인공호흡기 생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때문에 근본 중국의 코로나 확산 사태에서 메가 ECS가 먼저 시세를 주긴 하였으나 CU 메디칼 역시 후발주로의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도 좀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CU 메디칼은 국내와 아시아 최초로 자동 심장 제세동기인 AED를 개발해서 현재 7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AED 시장에서도 점유율 50% 차지를 하고 있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리딩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AED의 의무 설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지부에서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과 호텔 등의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하였고 동시에 관광지와 관광단지 쪽으로는 의무 확대 설치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모두 아시겠지만 최근 국민의 안전이 정말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AED를 설치하는 곳들은 말씀드리는 곳들 외적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수 있겠고요. 이처럼 국내외로 AED의 설치가 확대가 되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걸로 좀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U 메디칼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의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아이들의 엔터 탑 종목.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제가 볼 때도 앞으로 고공 성장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AMG 엔터 같은 경우 이제 영유아 아동용 이제 전문 콘텐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첫째 이제 IP를 제작하는 것부터 해서 유통, MD, 플랫폼까지 전부 다 이제 토탈 솔루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 배급 시에 발생하는 이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타기업 대비 굉장히 좀 수익성 부분에서 우수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가장 유명한 콘텐츠로는 이제 미니특공대 등등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히 미니특공대가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또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매출액만 1,800억 정도 달성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그래서 전년 대비 한 3배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내수보다는 좀 중국 시장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체 스튜디오를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작에 대한 개수가 이제 제약이 없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향후 다작을 통해서 국내라든지 해외 시장을 좀 선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영유아 콘텐츠 기업에 있어서는 SAMG 엔터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게 이 2D가 아니라 3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2D가 아닌 3D 콘텐츠로 전환을 하는 이 시점에서도 시장 선점을 할 수 알겠습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콘텐츠를 갖고 성장성이 돋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좀 주목받고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가 성수기라고 하네요. 투자 포인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서진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 일양약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 중에서 마지막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네. 자, 현재 중국은 해열제나 그 진통제가 완전히 독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이부프로펜 해열제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산화제약이나 신화제약이나 동북제약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이슈로 연일 점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드린 일양약품 경우에도 현재 항암제, 항생제, 녹택, 원비디, 영비천 등을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 양주에 진출한 법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부프로펜 해열제를 생산 중입니다. 자, 때문에 중국에서 해열제가 품귀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 관련 이슈에 따른 실적 개선세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재 중국에서도 관련 주들이 좀 상승세를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상관성은 조금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반응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한 지금 주가 역시 충분히 붙어보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이라고 보이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완전히 뭐 밑바닥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년 당시에 코로나 치료제로 10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2만 원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실적은 또 계속 성장을 했어요. 제가 이제 10년 데이터를 좀 봤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10년 데이터 안에서도 현재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뭐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제 근본 재료에 따른 투기성 매수세 역시 좀 붙어줄 가능성 역시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해열제 품귀 현상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큐브 엔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좀 엔터 쪽이나 이런 컨텐츠주 위주로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주도 업종은 이 중국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 엔터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표적인 또 매니지먼트 내 기업이기도 하죠. 특히 현재 경기둔화 시기에서 급격하게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제 유일한 기업이 이제 바로 엔터랑 콘텐츠 쪽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가져가볼 수가 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OTT 플랫폼의 영화 서비스를 이제 재개할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공연까지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뭐 콘텐츠주들, 엔터주들 두루두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큐브엔터 역시도 그동안 1년 매출액이 사실 200억에서 한 700억 수준 정도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 1000억 정도 돌파를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요. 또 내년까지 2023년까지 봤을 때는 무려 1,500억 이상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인데 현재 대표적인 이제 아티스트가 아이들이라는 또 걸그룹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1집에 대한 이제 반응도 굉장히 좀 좋을 뿐더러 또 이제 베스트 앨범으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아티스트의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상품 매출까지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은 굉장히 좀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최근에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또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게 지금 800억 규모의 수준이기 때문에 작년 매출액보다 높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브 엔터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클래시스인데요.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는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네. 설 연휴 전이 될 것이라는 뭐 이러한 추측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제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는 흔히 화장품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뭐 이 외로도 뭐 미용기기나 이제 보톡스 쪽으로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근 삼성 금융 네트워크스 모니모가 삼성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와 피부과 이용 금액이 이제 예년 대비해서 가파르게 증가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분기 데이터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26% 이렇게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특히 20대에서는 이용 금액이 성형외과에서 41% 그리고 피부과에서 43%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최근에 피부의 미용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 무언가 이제는 화장품을 바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병원 등에 방문을 해서 케어를 받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실내 마스크 정책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하이프 리프팅 1위 기업으로 현재 슈링크와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피부 미용 시장의 블록버스터 제품을 좀 보유 중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졌던 20년을 제외하고서는 연평균 30%대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클래시스는 최근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미국 진출에 대한 그 진출 방안을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내년부터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한 임상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 클래시스까지 들어봤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 미용기계 업체가 겨울이 또 성수기라고 하죠. 네, 그에 대한 수혜도 기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슬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인데 최근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어떠한 점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무조건 지금은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네. 이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지금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또 독자적인 기술로 이제 방산용 엔진을 또 개발을 했죠. 이에 따라서 현대로템과 또 1,800억 원 규모의 이 방산용 엔진 공급에 대한 규모를 또 이제 계약을 또 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방산용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현대로템이
이제 K2 전차를 또 폴란드에 수출했죠. 그래서 이런 K2 이제 전차에 탑재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현대로템에서 폴란드에 해외 수출을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K2 전차에 대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를 기점으로 전 세계 해외 시장에 일단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당연히 현대로템의 해외향 K2 수주가 많아질수록 이에 탑재되고 있는 방산용 엔진에 대한 이런 생산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K2 수주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방산용 엔진에 대한 수주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 러우 전쟁이 좀 발발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시기도 적절하다라고 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제어에페 엔터인데요. 전문가님께서 큐브 엔터를 들고 오셨고, 네, 이사님께서는 제어에페 들고 오셨는데, 이 제어에페 같은 경우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엔터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올해 우리 시장 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국내 엔터주들 지수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아이돌들이 해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고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엔터사들이 매출이 또 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 같은 흐름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는 K-POP ETF가 상장을 하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는데 K-POP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엔터사별로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때문에 다가오는 23년에도 우리 엔터주들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해주는 움직임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포트에 엔터주는 어떤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꼭 하나 이상을 좀 담아가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BTS라 불리는 스트레이키즈 IP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BTS에 이어서 빌보드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룹으로 올 한 해 동안 두 개의 앨범으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두 번이나 차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때문에 BTS의 공백기에서 스트레이키즈 쪽으로 트래픽이 이동할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엔터주들 안에서도 이제 JYP 엔터가 조금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대장 주격의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한 내년에는 기존의 그룹들의 활동에 더해서 현지와 신인들을 또 선보일 계획인데요.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총 4개의 나라에서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이미 일본에서 니쥬라는 현지화 그룹을 성공시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에서 데뷔하는 그룹들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멀티플의 확장. 땡! 알겠습니다. 네. JYP 엔터주 하나쯤은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게 좋겠다. 엔터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최근에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이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네. 굉장히 좀 저평가도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네.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제 대표적인 웹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들보다 오히려 웹툰 관련주들이 훨씬 더 내 전망이 좀 밝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인기 드라마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드라마들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드라마들이 거의 웹툰이라든지 이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만큼 이 웹툰은 한번 흥행을 하게 되면은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뭐 상품 쪽이라든지 제품 그리고 하다못해 뭐 이모티콘 그리고 영화라든지 이런 드라마 쪽으로 계속해서 이 범위를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치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심과 함께 이런 영화들도 사실 그거 다 웹툰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시청자들도 이 웹툰 기반이다, 웹소설 기반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웹툰 기반의 영화와 드라마 수가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작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드라마 중에서 웹툰 기반으로 한 게 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네. 하죠. 근데 이 앞으로 2023년부터 4년까지 봤을 때는 네, 더욱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키다리 스튜디오 역시 이제 레진 코믹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들을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웹툰 관련주 앞으로 13배 정도 가량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들, 코로나19 리오프닝 관련주들까지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탑픽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사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제 탑픽은 바로 네. CU 메디칼입니다. 아, CU 메디칼이요? 네. 네,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CU 메디칼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단기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AED 설치 확대에 대한 수혜가 작용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 매입가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가격 뭐 나쁘지 않습니다. 1350원부터 1450원까지는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권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상당 기간 지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최근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 만큼 상방으로도 좀 슈팅이 크게 나올 가능성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상방으로는 약 18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보고요. 하단으로는 12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슬의 전문가님은요?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키다리 스튜디오고요. 아무래도 지금 웹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 13배 정도 가량 지금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역시도 성장성에 비례해서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지금 여태까지 좀 우상향으로 지내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매수 적기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가부터 9,500원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8,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탑픽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가의 오서진 이사, ISIC 이슬이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